어쨌든 해태서 오늘 그 이분들이 어떻게 여심 루팡을 했는지 한번 좀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김재원 씨는 그 월드컵 열기 뜨거웠던 2002년 기억납니다. 정말 뭐 안정환 씨와 김재원 씨. 두 분이 계셨죠? 저번에 꽃미남은 그걸 만든 거예요. 꽃미남이라는 거. 맞아. 로망스. 맞아요. 그래서 로망스란 드라마가 대박이 나서 김하늘 씨 명대사가 있잖아요.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실제로 재원 씨도 어떠셨어요? 그 진짜 인기 하늘 찔렀죠. 예. 네. 아 진짜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로망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얼떨결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는지 지금도 참 사실 생각이 잘 뜨문뜨문하고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건 굉장히 화려했는데 반대 이면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왜 힘들어요? 이 또 왜요? 왜요? 반대는 제 회사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었고 집 안에서 매일 소주 한 5병, 9병 이렇게 혼자 마시고 담배 한 5값씩 피고 막 그랬어요. 꽃미남이? 네. 와 힘들었고 근데 그래도 밖에 나와서 웃을라니 진짜 그게 살인무소로 근데 그때는 진짜로 생각이 그냥 항상 웃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처가 되고 안 웃게 되다 보니까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이 안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입만 억지로 이렇게 웃고 있고 눈이 안 웃고 있더라고요. 노이로저 생각. 그때 그 뭐 내적으로 좀 힘들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인기였습니까? 그때 중국 팬들도 되게 많지 않았나? 외국인들도 엄청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았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중합작 드라마도 이제 제가 처음 찍었었고 한일합작도 제가 제일 처음 찍었죠.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도 그 당시에 남자가 이 화장품 광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는데 그때 안정환 씨하고 사실 우리 김재원 씨가 피부가 워낙 좋으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따로 관리하는 법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얼굴의 낯빛이나 얼굴의 어떤 이제 상태가 좋기 위해서는 사실 내장기관이 좋아야 되거든요. 오장육부가 좋아야지만이 바깥에 나오는 얼굴 상태가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담배 5갑에 소주.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오장육부가 좀 깨끗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그렇지. 가끔씩 이렇게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먹잖아요.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단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단식하고, 단식을 하게 되면 지방 같은 거, 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다 태우거든요, 몸에서. 그러니까 한번 좀 리셋하는 개념에서 단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기를 좀 좋아해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상도 그렇고, 단식으로 먼저. 지금 딱 단식 오래 하셔서 힘도 없어. 저기 근데 단식은 얼마나 굶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단식이 간헐적 단식으로는 하루 하셔도 되고 하루만 그다음에 좀 이제 많이 하시면 뭐 일주일 하셔도 되고. 아니 일주일 단식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좀 같이 고난인데. 처음에 이제 물 많이 마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근육이 같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근력 운동 같이 하시면서 해야 되거든요. 배고팠다. 근데 근육을 어떻게 해요? 힘이 있나요? 근데 몸이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방법만 조금만 이제 알게 되면 단식이 갖고 있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즘도 좀 단식을 하세요, 김재원 씨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안 맞아요. 요즘에 피곤한 느낌이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옛날 단식한 얘기하고. 아니, 지금 이거 언제 단식한 얘기라고. 아니, 단식은 뭐 하는 거야? 단식은 정말 지금 되게. 아니,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 좀, 사실, 살인미소가 이번에 아주 큰 장점인데. 눈웃음이 좀 매력이잖아요. 근데 눈에 상처가 많다는 거. 이게 또 뭐예요? 없는 것 같은데. 눈 상처 없는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다쳤었어요. 왜요? 왜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동네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되게 좋은 얘기는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동네 그때 이빨 사이로 침 뱉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아 이거 근데 이제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지나가던 형 세 명이 이제 침을 뱉었는데 제 옷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죠. 그랬더니 뭘 쳐다보냐 그래서 침이 묻었으니까 사과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얘기 좀 하세요. 세 명이? 예. 그래서 앉으라고 하더니 앉았죠. 얘기할 줄 알고. 그때부터 근데 그땐 또 알라딘 구도가 유행했거든요. 알라딘 구도라고? 아시죠? 앞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앞에가 배에 돈 모양으로 된 거구나. 알라딘 구도. 그거 볼 때
알라딘 씨는요? 야, 알라딘 구도. 그거 이템이었어. 아, 그때는 한 번. 알라딘 만 신었잖아. 그래가지고. 알라딘 구도. 그 구두로 한 시간 말했어요, 눈만. 한 시간? 아, 왜 눈만. 모르겠어요. 눈만 집중적으로 때려갖고. 여기가 시뻘겋게 완전 다 피멍이 들었었어. 나쁜 놈들이네. 진짜 나쁜 놈들이네. 맞고만 있었어요, 진짜. 맞고만 있었어요? 시력은 괜찮으신 거죠? 시력은 다행히도 괜찮아요. 1.5, 2.0이에요. 그러면 되게 좋은 거예요. 정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알라딘 좋으시네. 알라딘 구두로 맞은 거 치고는 시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알라딘 구두로 남 눈만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을 한다. 아, 진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제 사기도 치는 거예요. 남 눈만 보면 얘기하면 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신뢰가 안 가는 게. 지금 건강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 7일 동안 단식을 했다. 근데 난 최근에 그거 실패해서 안 한다. 이게 지금 바꾼 캐릭터예요. 어떤 게요? 예능에 맞게. 그전 캐릭터가 뭔데? 그전 캐릭터는 실사톤이라서 너무 좀 이제 긴장 같아서 캐릭터를 지금 이렇게 바꿨다. 아, 해도 오시면서 좀 캐릭터를 바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꿨어요. 시사 프로그램 한 3년 정도 하더니 이제 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저기가 좀 안 맞는데 아니 말 나온 김에 사람 눈 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 안다면서요? 아니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일단 전현무 씨부터 한번 봐줘요. 눈 한번 보고 어때요? 예,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지? 눈을 보면 알아요? 안 돼요. 대충?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알바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관찰하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그럼 전현무 씨는 어떤 뭐, 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눈으로 진짜, 지금 느껴지는 건가요? 그냥 강아지 같아요. 그건 누구나 알거든요. 누구나. 아, 정동환 씨.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 자신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좀 감정을 맞춰 봐요. 정동환 씨. 그러니까 저에 대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마음이. 나도 알겠다. 아니 그렇게. 질문 같은 거 해보세요. 질문 같은 거. 질문이요? 예. 파악 말려요.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 파악을 해보시라고. 파악은 이미 다. 그래.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진짜 분이에요? 궁금해요. 정말. 어떤 분이에요? 정동환 씨. 계속 부딪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예능 같은 데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도 네. 저는 그러니까 혼자 있던 시간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아를 형성하고 자기소개를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저희가 근처 텐션을 좀 잡아서 이거는 좀 저희가 하룻밤 이틀 정도 수련하면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저기 거기 기도는 어디예요? 아 근데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이제 이게 뭘 봐주시는 건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는 거예요? 뭐 이게 공부를 좀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씩 이제 공부를 좀 했었어요. 명리학 공부했었고, 수학 공부했었고, 방사주 공부했었고, 귀곡 설명서 공부했었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네. 이거를 가서 보고 네. 만약에 여기에 대해 호기심이 또 생기면 또 가서 또 보고. 그러면 재석이가 네. 사실 이제 예전에 그 야한 비디오를 좀 봤어요. 네네네. 어떻게 좀 좋은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좀. 예. 야한 비디오를 이제 끊게 되면 네. 생활이 되게 좋아지실 거예요. 아, 지금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도 뭐 안 볼 수가 없죠. 아 이제 비디오를 끊고 네. 아, 더 생활이 좋아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좀 뭐 재원 씨가 좀 사람의 눈을 보고 이렇게 꿰뚫는 재주가 있다면은 정동환 씨는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하지 않는 평정심이 좀 있다고. 지금 되게 당하고 있는데. 아 오늘 오프닝부터 당하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그것도 아닌 걸로 그러니까, 아니 오프닝부터 오늘... 당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놀라거나 지금도 당황했잖아 지금 뭐 놀라거나 그런 건 없었던 안 놀라세요? 뮤지컬 리허설 하는데 앞에 그 마지막 쯤에 이산화탄소가 아니 CO2가 네, 올라오는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폭발을 한 거예요. 앞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다 막 엎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그냥 보고 멋쟁이 있었어요? 그냥 터졌구나. 근데 왜 안 오래요? 얘 너 어떻게 긴장해? 조금 그게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와! 예? 우와! 예? 저기 그러니까 저번에 윤전하고 갔는데 저기 엄영경 씨 되게 이상해졌어요. 되게 이상해졌어요. 내가 언제 시켰으면 딴 사람이 시켰어. 언덕길을 올라갔다가 내리막이 딱 되는 데서 운전하고 가는데 딱 내리막을 딱 내려가는데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딱 시야가 딱 보이는 순간에 술을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역주행으로 바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아, 위험해.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막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꺾어야 되는데 저도 그냥 보고서 이러고 그냥 갔어요. 아, 피했어요? 네, 살짝. 아, 되게 빠른 속도로 왔는데? 네. 놀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잘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감정의 동요가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 들어가면 막 좋아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큰 표현이 그냥 이 정도. 아, 감정의 동요가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볼지가. 그러면 무슨 하죠? 솔직히 말씀. 그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풀어요? 뭔가 이야기가 안 통하고 그래서 짜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좀 웃긴 게 막 그래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정말 좀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요. 마이크를 엄청 걱정했거든요. 아니 정말. 어, 나 진짜. 아, 정말 저번에. 아니 그 진짜 너무 힘드시겠는데? 말 같은 거 하다가 네. 저도 모르게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아니 근데 와 제일 걱정. 김현진 아닌가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말이 돼. 아 정말 그랬었어. 아, 근데 우리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데 김재원 씨만 그럴 수 있지 않죠. 김선생 오늘 그럴 수 있어요?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요. 마이크를 엄청 걱정했어요. 아니 정말. 어, 나 진짜. 아, 그렇지. 아니, 이럴 수 있다니. 뭐야, 김재 씨. 야 정말 이게 지치는 걸 스트레스를 못 참는지. 화를 내진 않지만 남을 화를 많이 나게 하네요. 그죠? 이제 본인이 평균심을 유지하는 건 좋은데 주변을 화나지 않아요. 감정에 도움이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볼지가. 분석을 너무 많이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지만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작아진 마음 때문에 너무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으로 통념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해갖고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들고 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하고 무슨 지금 해결을 바라고 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상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떤 나중에 분석 좀 하지 마요. 해요. 분석을 바라지 않아요. 분석을 바라지 않는 분석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 아니 뭐 아카데미 설립을 하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아니고 보험사고는 기축의 원장님도 아니고 아니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정동아 씨 그 얘기하다가 원장님의 치료에서 저희가 예. 그 김정은 원장님이 좀 계속 중간에 정동아 씨는 계속 지금 치료를 해주고 계세요. 아, 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방송 끝나고 뭐 오픈하나 하실 것 같아요 가게 하나. 안 지금 이름이 그냥 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심리 상담소 차리라는 얘기를. 예, 저희가 농담이에요. 진짜로 치과를 끊은 게 아니고 저희 지금 농담입니다. 아, 근데 그 네, 진심이에요. 아 진심이에요. 잘하실 거예요? 자리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꼭 그거 차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아마 사람들 정말 많이. 아, 그럼 차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말리는 입장. 저도 저 자신이 수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수습이 끝난 다음에 좀 해볼까 생각. 언제쯤 끝나나요, 그 수습? 저는 모르죠. 아. 재원 씨가 또 좀 의외 면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은 또 아기 목소리를 내신다. 이 목소리에서. 아, 이 목소리에서 지금 아기 목소리를 낸다.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 지금 이제 술 버릇이 없어요? 술 버릇이 있어요. 뭐? 반전이네요. 예. 아, 저 스마트. 저희, 우리가 좀 토크가 종잡을 수 있어야 방향을 잡고 가는데. 아, 원장님이. 아, 너무, 아 원장님 진짜 토크가 제가 7년 만에 이렇게 힘든 녹화 처음이에요. 힘든 녹화, 시차 안 맞는 녹화였죠? 야 지금 뭐 LA에서 하는 거 녹화로. 아니, 그러니까 요즘 술 버릇은 뭐예요, 그러면? 예. 요즘 술 버릇은 기광 씨가 지금 웃음을 참을 수 없죠. 어, 침이 나오네요. 나는 광기가 토하는 거 쳐봤어요. 지금 술 버릇은 뭐예요? 뭐 이렇게 자꾸 줘요. 뭘 주세요? 예전에는 지갑에 있었던 돈을 이제 다 줬었던 기억이 있는데 야, 죽을 분들은 정말 굉장히 요즘에는 뭐 모자, 안경, 선글라스 그다음에 뭐 반지. 야 오늘 이건 막 고가의 시계가 좀 시원하고 반지 막 오늘 시계가 시크면은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진짜 고가다. 그래서 요즘은 참고 있어. 근데 좀 많이 취하면 네.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이 약간 좀 보이면 이게 병이에요. 아까 상담하는 것처럼 치유해주고 싶다는 그러니까. 마음에 저 사람의 어떤 나에 대한 기대를 주고. 채워주고 싶구나. 네. 병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저 김정원 씨는 직접 곡도 만들어요? 네. OST도 직접 작곡을 하시고. 네. 와, 오, 대단하네. 아, 요즘도 뭐 작업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좀 너무 이제
예전 이렇게 뭐 유재하, 김광석 이렇게 예전 분들만 좋아하다 보니까 좀 젊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좀 힙합이나 펑키 소울이나 이런 거 좀 해보려고 좀. 근데 이제 그 힙합을 하려고 이제 형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네. 소지섭 선배님하고 네가 겹칠 것 같다. 좀 약간 다른 장르를 좀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저 우리 김지훈 씨가 예. 의외의 모습으로 지금 상당히 예. 저희들한테 큰 웃음을 좀 주고 있어가지고 김광 씨도 이런 분인지 몰랐죠, 김지훈 씨? 예,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한번 뵀던 되게 멋진 형님이셨는데 아. 오늘 보면 이런 캐릭터인 줄은 그러니까요. 김광 씨가 이제 자기 역할을 좀 많이 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요? 재원 씨 때문에. 제가 맡은 롤이 뭐예요? 웃음이요. 제가요? 예. 오늘 예능을 맡아주세요. 예. 오늘 그 뭐 사실 제가 저